오후장 공략주를 좀 살펴볼까요? 네. 어떤 종목 이제 봐야 될까요? 그 공략주도 결국 실적주입니다. 롯데칠성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예.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찾아보니까 실적 모멘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살만한 핑계를 찾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현재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데 조금 한 방법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38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음료 부분입니다. 음료 부분하고 주류 부분의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서디 말씀드렸듯이 주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소주 가격이 또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 때 미리 사놓는 가수요. 이런 부분 상대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맥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마트 중심에서 와인 상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다양한 주류 제품들의 어떤 매출 호조 이런 부분을 통해서 1분기 또 주류 부분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성장 효과가 톡톡히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료 부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탄산수라든지 생수 매출이 상당폭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음료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주류 부분을 받쳐주는 그런 현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오늘 3% 강 17만 1,50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2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요즘 롯데 그룹주들 보면 많은 환경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롯데푸드 부분도 그렇고요. 또 유통업 중국 쪽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함께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도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롯데칠성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